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하남자같이 노래 뭐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 텐션 안 올리냐? 왜 시비예요, 또. 파워리프트 10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 오늘은 푹 주무셨나요? 푹 잤어요. 잘 잤어요. 밤비밤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1,000명 안 안녕하세요. 채워도 캠 키는 거 보니 정신 차렸노. 말투가 재수 없어서 불려가고 싶네. 정신은 내가 안 차리고 방송했나? 정신 차렸냐고 나한테. 시골색이 오늘따라 더 잘생겼네요, 위대한 수령님. 그치, 싫지, 쟤. 쟤 보낼까요? 블랙할까요? 말 방송 좀 기분 켜자마자 나쁘게 집이 하니까. 터는 새끼들은 시벌 뭐예요? 마치 뭐 시골자 지가 태양꽃 방송에 대해 아는 눈동자 것마냥. 중에 머리 이제 집어라. 정신 차렸네.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느낌? 조병신 같은 새끼가 지가 뭘 안다고 정신을 차렸네 안 차렸네 이 지랄하고 있어. 방송도 안 해본 개병신이. 꺼져. 바로 블랙해줄게. 병신 새끼야 저거. 아, 말투가 너무 재수없어. 어딨어 주나. 귀찮아. 스타트부터 개청자들 큰 고통 주자 시골새끼. 오, 어딘지 모르겠다. 못 찾겠다. 전마 아이디 좀 찾아주세요. 전마 아이디 좀 찾아주세요. 전마 아이디 좀 찾아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각이 고맙습니다. 혼란님 감사해요. 방제 해명? 오늘 중요한 날이죠. 4월 7일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긴 해요. 성지합 한바디 창단 위에 한복 TRG라서. 채팅 반칙에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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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준아 뭐였어? 아, 저 새끼 아이디 좀 찾아줘, 블랙하게. 머리가 그새 자랐네. 야한 생각을 얼마나 한 거야. 아, 숨좀 밀어야겠다. 수염을 좀 밀어야겠네. 밀어야겠네. 아, 저 새끼 블랙의 랄프야.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 마, 준아야. 그러니까 네가 블랙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 방에서 쫓겨나고. 다른 데 어디 가갖고 김투어 학고방 베리나이스 가가지고 또 꿀팁. 깝쳐라, 병신아. 뭐라고? 왜 봐줘? 아니, 나한테 뭐 정신 차렸냐고 물어보잖아. 기분 나쁘지. 처음 보는 새끼가 일면식도 없는 팬이야. 이 새끼 대가리에 점이 도대체 몇 개야? 3개. 본격 천하 알파 메일의 그루민 방송 5회. 반갑습니다. 네.
한가해 고맙습니다. 오늘 비 오죠? 내일까지 비 오는 것 같던데? 그죠? 비 많이 오는 것 같던데. 형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형은 왜 이렇게 멋져? 고형 머리통 핥아보게 해. 줘. 몇 시부터 비 내렸어요 오늘? 위대한 수령님 수영미는 모습 상상에 그저 남근이. 낮부터 비 왔었어요? 계속? 오늘 술 먹방 한다는 어그로 있던데 리얼이야? 리얼이냐고? 내가 언제 술 먹방 한다 그랬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잠깐 어제도 채팅창 분위기가 좀 그랬단 말이지. 근데 오늘도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좀 집중을 못하고 다들 산만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말로 이렇게 다독이는 것보다는 블랙을 하는 게 맞겠다.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려봐. 이 방송에서 쫓겨날 줄 알아. 쓸데없는 얘기들도 하지 말고. 삭발한 지 언제냐. 아 머리 얘기도 지겹다. 어제 오늘 우리는 새끼들 시기벌 뭐예요? 어디서 왔니? 무슨 미션이요? 너 아까 한번 블랙 당했던 거 같은데 다른 아이디로 또 와가지고 지금 같은 채팅 또 쳤네. 보는 사람이야? 어. 아이디 세 개인가 그런데. 아이디 세 개야 쟤? 네. 어제도 조절했어. 어제도? 블랙을 좀 해 시원하게. 네 자리에서 블랙이 안 되냐? 어제 풀었는데. 블랙은 나밖에 안 돼? 아니 풀었는데 형이 풀라고 그랬어. 아 맞아? 네. 아, 나한테 사납다고 예민하다고 하는 애들도 꼴 보기 싫어. 나가. 블랙 할 거야. 담배 한 대 피고 갈게요. BJ들 대단한 게 저 빠른 채팅창 다 어떻게 읽냐 찾아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채팅 많이 빨리 아니 모르겠어. 난 그냥 슬쩍 내 글 읽는 속도가 좀 빨라. 어 나 은근히 빨라. 리스트 쫙 풀어서 저런 애들 기어 나오는 거 같아.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방학한 게 좀 크고 둘째로 호들갑 떠는 팬들이 문제야. 오늘 뭐 예민해요. 오늘 뭐 어째요. 오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방송 매일 똑같지 뭐.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어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새끼들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제발 방송에 무슨 뭐 변화가 생긴 것 마냥. 방쳐라. 그런 채팅도 안 쳤으면 좋겠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뭐 예민하지도 않고. 똑같지. 똑같은데 자꾸 지겹지 그런 반응들이.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지 뭐.
차차도 고맙다. 어. 매일 같은 시간에 방송 켜고 하니까 처음에 초반에 딱 들어오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 꺼냈다가 저 얘기 꺼내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산만하다고 느끼고 그런 거니까 어 그냥 할 말 없으면 채팅을 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얘기들 좀 하지 말자. 아우 난 좀 그렇다. 어 팬들 좀 귀엽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아, 안 귀여워. 징그러. 징그러. 119는 19 걸고 한 대 태우는 게 국룰 아니고? 고맙다. 우리 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 오늘 좀 중요한 날이야. 무슨 날이냐면 TRG를 하는데 좀 여자랑 같 그 저 이제 항상 남자들만 성접촌다 했었잖아. 근데 그래서 오늘 좀 여자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 티얼스가 날 것 같은데 유튜브 반응이 좀 안 좋더라고. 유튜브에서 어 이게 맞냐 막 이러면서 티얼즈는 뭔 티얼즈냐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화살이 좀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민해 보였나 봐. 예. 난 좀 긴장했거든. 티얼즈는 좀 아닌 것 같아? 미션 좀 걸 테니까 게임 좀 하자고. 그래 뭐 성접촌다 끝나고 게임 하자. 못 올려서 고장 날 것 같은데. 응? 호영이랑 랄프 형은 담배 뭐 펴? 우리 그냥 나 큰일 났다 얘들아. 대답해 주기가 귀찮다 이제. 씨발 소통 귀찮아졌다. 좆됐다. 나 어떡하지? 너 이렇게 귀찮지? 나 귀찮아. 말 걸지 말래 나한테. 나 말 좀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아, 나 좀 귀찮거든 대답해주기. 어. 알아서 대답들 좀 해줘. 어. 랄프 형 이 머리 한 대만 돌려줘. 아 씨발 왜 이렇게 귀찮냐? 말 걸지 마 나한테. 번 아니 아니 번아웃이 아니라 굉장히 고맙습니다. 남이 하는 컨텐츠 중독자라 이젠 답변도 남한테 받으려 하네. 그럼 하지마 이씨. 아니 다 똑같이 잘해줘야 되는데 나 사실 건방 채팅도 잘 읽어요.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막 대답해주기가 귀찮네요.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박명수 잘 어디 갔노? 딱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나보네. 그래서 그런데 이거 봐 씨발 너 나한테 청진기 갖다 대는 거 봐. 그게 아니고 방송 키자마자 게임해라 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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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싫고 어 막 방구서 본영 지벨럼들 어 어쩌라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만데 미안하다. 야이 20공방년들아 의미부여하지만 하니까 그냥 도파민 중독. 도파민 증세가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는 거라고? 뭔 말이야 그건 또. 어? 뭔 개소리야. 배트 얘들아 그만해. 이게 더 골받음 피읍피읍. 형나도 살찌고 짜증도 많아지고 만성이 편하여서 형살이 원인이야 진짜로. 씨발. 생각이 고맙습니다. 예. 품안 터져서 예민한 거잖아. 다들 뭐 하냐? 가진 원인들을 갖다 대네 다들. 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데. 형님 돌파부는 하나입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맞아 다 살 때문이야. 다쳐. 지벨놈들아 리얼이온 기억 기억 많쳐. 약간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학교에 갔어. 그냥 학교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갖고 멍 때리고 이러고 있어. 근데 와가지고 막 기분 안 좋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담배 한 대 피러 갈래? 아 고등학교는 담배 피면 안 되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어 뭔 일 있었어? 이러면 자꾸 막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 스릉이 어서 와. 안녕 형아 왜? 라이가 100개 또 고맙습니다. 우리 퀵비 몇 개 있어? 엄청 많아요. 많아? 100개 이상 쏜 애들 하나씩 다 줘. 네. 일주일짜리 줄게요. 호트령 형 형도 맛 좀 봐. 고마워. 차차 고마워. 그래 입 닫고 풍이 났어. 100개 고마워. 어. 나이젤 전만 한 달짜리 줘라. 어서와. 인간적으로 한 달짜리는 줘라. 어제 닭발 먹방. 아, 너 죽었다. 너 아까 그 랄프랑 나랑 담배 뭐 피는지 궁금하다 그랬지? 미안하다. 내가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 나는 레종 썸 피고, 랄프는 그 팔라멘트 파란색 그거 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됐지? 이제 알고 싶은 거 다 알았지? 저도 퀵뷰 주세요. 히읗 히읗 누적 500개 넘게 쏴서요. 히읗 히읗. 물주먹 코트. 되게 고마워. 되게 고마워. 답변 비산호. 에이가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게 오늘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방송하는 태도가 좀 너무 기웃 기웃 기웃. 너무 좀 건방져 보이겠다. 거기다가 이제 아프리카를 하루에 좀 많이 보는, 오늘 뭐 어디 외출 안 하고 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심심해서 할 것도 없어갖고 유튜브 보긴 좀 그렇고 아프리카 막 이거저거 보다가 되게 간절한 BJ들 막 보고 그러고 있다가 내 방송 켜져갖고 딱 왔는데 막 이러고 있어갖고 아 야 말 시키지 마 나한테 이러면서 막 아 야 니들끼리 놀아 이러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겠다. 건방져 보이겠다.
괜찮아 형 하루 이틀 아니잖아. 미안해 방송 태도가 좀 건방져 보였겠다. 알아서 허리 고추 세우고 방송할게. 야 브금도 좀 지겹다. 좀 새로 업데이트 좀 해라. 어? 네? 브금도 좀 지겨. 새로 업데이트 좀 해. 브금이 70개거든. 이게 지겨워 나는. 막연히 고맙다. 얼굴 믿고 방송. 아 미안 미안. 랄프 갑자기 뭐야 이시벨럼. 삶이 다 진리네, 진리나 보네. 바이크 타야겠다 임마. 그런가? 바이크 타는 게 이번 주 화요일이었지? 맞아, 내가 MBTI도 그렇고 좀 실증을 잘 내는 타입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실증을 잘 내, 금방 질려버려. 여자도 실증 나냐고? 실증 나지. 여자도 실증 날 때가 있지. 방송은 천직인가 보네. 12년 제 잘 붙들고 있는 거 보면. 방송은 그날 그날 좀 다르잖아. 그 방송은 또 이렇게 심심할 때 좀 뭔가 그 심심함을 달래주잖아. 안녕하세요, 형님. 어서 와. 어제는 방송하고 바로 안방 가서 바로 잤어. 폴가이즈 좀 더 해가지고 1등 깔끔하게 하고 한 풍선 2500개 딱 받고 그러고 퇴근하려 그랬는데 와 피곤하대. 어제는 미션도 마다하고 그냥 방송 꺼버렸지 뭐야. 형은 대인기피증 안 걸리는 방법이 뭐냐고? 대인기피증? 그런 거 없는데? 대인기피증 있어? 어디 가서 근데 대인기피증 있다고 말하지 마. 사람 존나 나약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좀 널 얕잡아 볼 수 있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왜냐면 네가 그 말 하는 순간 나도 보면서 아휴 저 병신 같은 새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네 약점이니까 약점은 남한테 최대한 얘기하지 마. 코트 병신 새끼. MVP 코트. 상처받은 거 아니지? 근데 어디 가서 나 대인기피증 있어 이러지 마.
존나 손절 마려. 존나 너무하네 씨발. 아니 나한테 대인기피증 극복 방법을 알려달래잖아. 어떻게 그거 어떻게 극복해? 모든 웬만한 문제들은 내가 깨달아야 돼. 정신이 너무 나약한 사람을 지인으로 두면은 좀 막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배려해 줘야 되고. 그게 좀 큰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좀 기빨려? 기빨린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한 사람을 주위에 두면 좀 그런 것 같긴 해. 주위에 고도비만을 두면은 손절해.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거진 2,000명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2,000명에서 할 만한 대화인가, 그런 주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들 친구 없어?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내가 유일한 친구야? 살면서 제일 오래 쳐다보는 사람이 나라고? 그래. 그럼 충전을 해요. 진현이가 어떻게 됐냐고, 또 손절했냐고. 아,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 남의 인간관계. 아니, 진현이 연락 와. 최근에도 연락 왔었어. 그, 박나래 씨, 박나래 누나 친동생, 글마가 또, 목포에 또 친구잖아. 그래갖고 같이 술 먹으러 나와갖고 나한테 영상통화 걸더라고. 보고 싶었다고 한번 목포 내려오라고. 근데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니. 그리고, 방송에서 좀 얘기 이런 거 잘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막 손절했냐고 그런 거 왜 물어봐. 손절할 일이 뭐가 있어. 응? 자주 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인맥이 아닌데. 박나래 누나는 어렸을 때 많이 봤지. 동네에서 상동 살았었거든. 아, 상동이 아니라 저기 그 목녀중? 목포여자중학교 거기 다녔었으니까. 코트야, 진현이 잘 챙겨라. 마지막 하나 남은 친구인데. 야, 이 개새끼야. 인생 조언해줘서 고마워. 내가 잘해볼게. 어? 그래. 지벌 동반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이 씨발 무슨 진짜 어린이집 같아. 애 새끼들이랑 놀면 기빨리잖아. 그 느낌이야. 오늘도 나는 어찌됐건 6시까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즐겁게.
고맙다. 나에게 조언 많이 해줘서. 아 진짜 어디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와야겠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질라 그러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자꾸. 악재야 고맙다. 100개 어서 와. 형 나왔어. 코트리랑 불. 개인 깊이 좀 생겨내 기웃기웃. 근데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방송인들은 약간 트위치 여자 스트리머 이런 사람들이 좀 그 찐따들한테 막 시달리고 그러지 않아?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은 트위치 여자 스트리머한테 막 찐따짓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약간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네. 맞아, 육수 새끼들 같아. 근데 네가 만든 소통 시간인데 무슨 말을 해줘야 만족하냐고? 너 말투가 왜 그러냐, 박정무 실장.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말투가 되게 공격적이네, 전마. 그러니까 그냥 그래. 저 박정무 실장 전마 보면은 짠해. 나한테 항상 개 취급당하는데. 아니 아니라 박종무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해갖고 나한테 계속 개 취급당하는데 귀엽고 죽어라 방송 보면서 저렇게 또 부정을 뿜어내잖아 애가. 박종무 너는 다른 방송 안 보니? 야 이쯤 되면 너도 느낄 때 되지 않았냐? 내가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까지 방송에서 네 언급해가면서 그렇게까지 너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도 넌 귀엽고 들어가고 방송을 본다. 대단하다 너란 인간. 박정부 전형은 실제로 만나서 사도 찍었는데 왜 흑화된 거냐? 몰라, 애가 워낙 부정적이라서. 근데 다른 애들은 블랙되는데 꿋꿋이 살아남은 기웃기웃 외줄타기 잘하노. 조용해졌네. 그러네, 조용해졌네. 여기서 살아야 살아남는다. 수고. 오, 팬아트 이쁘네. 잘 만들었는데요? 휴몬이가 만든 거구나. 너 얼굴 근데 좀 약간 너무 흑인 같다. 쌍꺼풀이 아예 없게 만드니까 나랑 별로 안 닮았는데? 입술에 색조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눈에 쌍꺼풀도 좀 넣고 눈동자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입술색도 조금 넣고. 나랑 별로 안 닮았어.
잘 만들었네. 이러니까 닮았잖아. 굿굿. 좋다. 잘 만들었다. 에서 만들어줬더니 평가 훈수 중인 디우키우. 저장해야겠다. 저장 돼 있었네. 어? 저장권이요. 아. 도마니. 알았어. 썸네일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얘는? 그거는 그냥 리뷰글이에요. 리뷰글 피드백도 아니고 뭐 방향도 제시 안 해주고 그냥 별론데 하는 그런 글이에요. 최근에 뭐 올렸는데? 응? 최근에 뭐 올렸는데? 저기 아침에 적었으니까 그 쿤형이랑 합방한 거 그거겠죠? 아 그거 올라가 있어? 예. 아 이거? 저기 나온 거? 네. 이게 왜? 도전선이 어때요? 잘했는데? 잘한 거 같은데? 네, 동일성이 어때요? 동일성이. 통일성? 네. 그리고 랄로를 따라한다는데 뭘 따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랄로가 누구야? 그 있잖아요. 트위치 스트리머. 어? 뭐가? 뽀또. 뽀또? 뽀또가 뭐야? 기억을 잃으셨네, 여기 혹시? 뽀또가 뭐야? 어? 그게 뭐야? 넌 누구야?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기 어디야? 뭐예요? 지약 제대로 처먹었네. 기억을 머리랑 같이 밀리셨나요? 예? 왜 미친 척하세요? 가세요.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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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한테 납치당하다 오셨네요 왕자님.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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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백풍 쏘면 요새 왜 눈 안 모아줘?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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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늘 방송 전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배때지가 불렀네. 어 명량아 또고 먹었어. 뽀또 뽀또 돈만 써야지. 뽀또 어
안정감 있는 뽀또 안정감 있는 삶에서 오는 게으름이라고 이게 게을러 보여? 만사 귀찮아 보여? 그렇다면 정답이야. 나는 오늘 매너리즘에 빠졌다. 존나 게을러 보인다고. 바이크 타고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 씨발 집에만 있으니까 이래 되는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 뽀또 눈 모아줘 제발. 뽀또 서민 회장님은 누구세요? 처음 보네. 아, 그래 게이지. 아우 방송하기 싫어. 아니 뭘 방송하기 싫어야. 방송은 언제나 설레지. 억지 방송 아니야.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아 진짜요? 평소 아프리카 보셨어요? 아프리카 유튜브만 봤으면은 그래도 한 시간 거의 아프리카는 잘 안 하셨나 보네. 너무하네. 아 방지 바꿔 놔야겠다. 어. 아니요. 성지 합창단은 12시 15분 정도? 예, 네, 할 거예요. 한 20분 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음 특집. 아, Tears. T-E-A-R-S 맞지? 맞습니다. 소찬이 그냥 티얼스만 쓰자. 소찬이 쓰지 말고 티얼스. 여성 보컬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네. 나 유리컵을 좀 하나 주라. 나 이거 빨대로 먹는 거보다 좀 따라서 먹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드릴게요. 어. 은행 점검이에요? 점검 끝나면은 충전해서 쏴주세요. 서민 회장님. 서민 회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권 감사합니다.
먹방은 오늘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어제 했던 먹방 왜 풀 영상 안 올렸냐고 물어보셨던 분 누구예요? 오늘도 콜과 이진 하시나요? 콜과 이진? 맨날 하긴 하는데 요즘 대표인 같이 코트 방송 보며 모은 공짜 애드 벌룬. 공짜 애드 벌룬이에요? 3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가 이 끼야. 아, 아까 그 질문했던 분이 세상 참 꽃같은 임이에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제 먹방을 못 봐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보셨는데 또 보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야? 몰라. 나갔나 보지. 어제는 채팅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려봐야 뭐. 예. 어제 채팅 분위기 좀 안 좋았었어. 낸들 안 와. 병신들이 맨날 스스로 분열하고 막 지랄 발광들어야 되는데 난 똑같은데 항상. 내일까지 비 오나 봐요. 네. 힘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좀 지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칠 때 때마침 내일까지만 방송하면 내일 모레는 또 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버텨봐야겠죠? 네. 장기유방을 왜 해 내가? 장기유방 할 때 손실을 네가 메꿔줄래?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장기유방을 한 새끼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남의 일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막말하는 새끼들. 직장에서도 아 오늘 피곤하다 아 존나 일 가기 싫다 이러면 그럼 그만둬 하지마 이런 애들이야. 부품 한번 받아보시죠. 새로 바꿨어? 제 모아놓은 게 좀 있습니다. 오 2.17이잖아 2.17 거기 아닙니다. 거기입니다. 여기. 예. 2.17에 적혀 있을 겁니다. 폴더 메뉴에 있는 여기. 여기서 새 봉적 폴더를 열지 마시고요. 폴더를 넣으세요. 알겠어요. 예. 거기 넣지 마시고. 예. 저 이거는 뭐 오셜 써도 되니까. 한번 들어볼게. 하나씩 막 하나 들어보세요. 이것저것 모아놨으니까. 어우 좋아. 그래, 부금 때문에 내가 뭔가 방송을 좀 약간 매너리즘을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 맨날 똑같은 부금으로 78개를 그냥 계속 돌려서 들으니까 새로운 부금들이 좀 있어줘야 돼. 좋은데? 소통할 때 딱 틀기 좋은 부금이야. 오쇼할 때도 좋겠는데? 예. 잘했다, 야. 이거 다 무료야? 예. 그 표기만 해주면 됩니다. 아이, 좋아. 좋네요. 산뜻하네요. 기왕 말 나온 거 저기 뒤 배경도 한번 쓱 바꿔볼까요? 뭔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좋네요. 이거 너무 이질감 들어요? 이거 좋네요. 네. 진짜 인간 악마 새끼들이다. 부금 10 같네. 진짜 싫다. 씨발. 뭐라고? 새로 추가한 부금 26개예요. 부금이? 예. 좋다 야. 시청자들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시청자들이 날 싫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금 좋다. 말 왜 이렇게 없냐고요? 그러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죠, 제가?
아니 아니요, 방송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조용히. 왜 제 막 눈치 보고 그러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밉고 증오스럽냐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그래? 말이 좀 없는 날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채팅창을 내가 보는 눈이 경멸스럽다고? 채팅창에 보는 시청자들 보는 눈이 마치 장수풍뎅이들을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봤어. 가만히 있어 봤는데 채팅창에서 막 분열하니까 그게 너무 웃겨서 막 지들끼리 막 분열하고 되게 정신없는 느낌이라 가만히 있어 봤어 그냥. 아 벽음 좋다. 조금 좋다. 아, 어제 게임했던 거 그룹 했던 거요. 중국인들 너무 능욕하는 거라서 예, 유튜브에 그런 거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올렸어요. 중국인들이 어제 못 보셨던 분들은 못 봤어. 그 뭔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인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채팅창에서 천안문 부금을 틀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천안문 쳐보니까 천안문 BGM이 있더라고요. 샹샹와샹샹샹샹나나나나나 그 노래 틀었더니 중국인들 조용해지더라고요. 아, 안 돼요. 그럼 나 인종차별주의자 돼요. 쇼츠로 올려달라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 쇼츠로 올리자, 랄프야. 오늘은 성지합창단 티얼스 할 거예요. 여성 보컬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불러요. 네. 중국인들은 유튜브 못 해요.
아프리카 별풍선 충전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원스토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요? 왜요? 아, 앱에서 충전이 안 돼요? 원스토어가 아니면 충전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업데이트 했대요? 아프리카는? 안드로이드에서는 거진 다 안드로이드 스토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 수수료 때문에요. 풍이 그래서 줄었다고요? 아니요, 저는 영향 안 받았는데요. 그런 일 있었구나. 몰랐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호사가이신데 정보가 느리네요. 그러게요. 나중에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제가 다뤄드릴게요, 무슨 일인지. 아프리카 지들은 수수료 존나 빨면서 지그들 거는 존나 이긴다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수수료를 올렸어요? 충전할 때? 아프리카 수수료, 구글 수수료 인상. 몰랐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사람들 안 그래도 존나 귀찮았는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원스토어로 업데이트 하려나? 생각이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아프리카 줄까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장창단 할 겁니다. 오늘 성장창단. 네. 아이고 데미안, 무슨 일이 한번 해줘? 무슨 일이야? 개창렬이야? 고마워요. 욕한 애도 이렇게 많냐고요? 몰라요, 나도. 자,